노동자들은 함께 일하던 동료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기도 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일을 하던 동료가 4톤이 넘는 거푸집에 깔려 숨지는 것을 보고도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일을 하러 나와야 합니다. 그런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뒤 어디 잠 편히 잘 수 있으며 밥 한 술 편히 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를 산재 트라우마라는 병명으로 부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그 죽음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또 다른 노동자는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이 모습이 어디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드는 나라의 모습입니까? 어느 누가 이런 노동자들의 죽음을 보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떤 기업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자본가들이 뛰어나서도 아닌 하루에 7명이 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렇게 목숨 바쳐 일한 노동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산재공화국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다른 데 있겠습니까? 이렇게 노동자들을 기계 부품처럼 고장나면 갈아 끼우면 되는 도구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다치고 쓰러져간 노동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을 외치면 그만 부하를 달라거나 높은 빌딩에서 살고 싶다가 아니라 노예 취급 말라 사람답게 살고 싶다입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수복지를 이야기합니다. 노동자 민중이 사람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환수에서 복지해야 합니다. 환수복지만이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지 않아도 되고 눈앞에서 동료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